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민수기 26장에서 27장의 통수업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출애굽 세대 인구조사 이후 40년 만에 만나 세대를 대상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40년 전 실시했던 첫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자들은 출애굽 세대들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만나를 먹고 자란 만나 세대를 대상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를 공부한 사람들로 출애굽 때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모 세대들의 불평과 원망을 반면 교사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셋째, 입학 연령을 넘긴 학생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한 경우로 포함됩니다.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된 60만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 40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세대들로서 1차 인구조사 때에도 계수에 들었고 오직 이 두 사람만 만나 세대들과 함께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는 놀랍게도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40년 전 1차 인구조사 때의 숫자는 60만 3,550명, 그리고 40년 후 2차 인구조사 때의 인구는 60만 1,730명입니다. 이러한 인구조사의 목적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의 인구조사는 제비뽑기와 계민수전을 통한 제사를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인구 숫자대로 그리고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것은 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제사드릴 예물 준비에 어느 누구도 빠진 자가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민수전과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결국 누구나 그 땅의 소산물을 통해 준비한 예물을 들고 제사장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그 땅의 소산물 가운데 십일조를 낼 수 있으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십일조를 통해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슬로부앗의 딸들이 땅상속특례법 제정을 성공합니다. 기업을 나누는 것은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고 아들조차 없는 집안의 슬로부앗의 딸들은 당시 2차 인구조사 기준으로 기업을 나누는 방식에 따르면 받을 분깃이 없습니다. 이때 슬로부앗의 딸들이 특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적합한 대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업 분배에 있어서 절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후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땅 상속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첫째 기준은 아들에게 상속하며 장자는 두 배의 상속을 받습니다. 둘째, 슬로부앗의 딸들의 법에 따라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이 상속을 받습니다. 셋째, 아들과 딸 모두 없을 때에는 가까운 친족 순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아말렉 전쟁의 책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책임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이자 40년 전 아말렉 전쟁의 책임자였던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가나안 전쟁 책임자로 정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조상들의 땅을 바라보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멈추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남은 시간을 가장 귀하게 보낼 준비를 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만나 세대들에게 가르쳤던 율법 설명을 다시 복습시키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54일 민수기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숩에게서 난 야숩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0,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리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 선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만 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만 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위에게서 난 이수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님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레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보를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도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